저 선수가 지겠다. 누가? 경이 대가. 누가 질 것 같아? 네네. 체력이 너무 없어. 체력이? 체력이 너무 없어. 어 힘들어. 오 지쳤어. 지쳤어 럭키. 파워만 그냥 좋고. 네, 순간 한 번. 언뜻 보는데 예상했던 선수들이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야 지금 보기만 해도 와 진짜. 아니 와 이거 진짜 대학 시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와, 다 등치들이. 야 어깨랑 삼두 뭐예요? 약간 지방이 있는 편인데 삼두가 뚜렷해 나와요. 힘으로는 어디서 접은 적이 없어서 다른 학교에 대해 기강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몸무게가 118kg. 전 무조건 목공 밀기 자신 있었어요. 장물 달리기? 아, 난 별로 안 빨라. 레디신볼 넘기기? 아, 힘들어. 목공 밀기? 어? 힘 쓰는 거? 빨리 끝나겠다. 내 거. 와, 진짜 빡세다. 와, 피지컬이. 와. 아, 7호는 뭐야? 와, 고려된 건 너무 말랐는데? 우리 이건호 선수 좀 보세요. 지금 풍선 근육이거든요, 지금. 기죽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전혀. 등치랑 상관없이 조그만 놈도 큰 애를 이길 수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귀엽다. 내 놀잇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건호 선수가 다 이기고 1등하면은 진짜 명장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와, 그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목봉 밀기 대진은 이대용 코치님께서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진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대진이 중요해요. 긴장된다. 진짜 경희대랑 하트가 하고 싶다. 경희대학교 이현준 선수. 먹고 가자, 먹고 가자. 이현준 화이팅! 여기 일단 피하자. 한강 휘어가자.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예, 네, 저 뽑았거든요. 자, 누굽니까? 연세대학교 조수현 선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조수현 선수입니다. 이겼다. 조수현 화이팅! 재밌겠다. 와, 덩치 대 덩치인데요. 1단 게이드. 자, 그 다음에 이경기. 한국체육대학교 오정민 선수.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가 오정민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저희 장 코치님께서 사전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뽑았습니다. 오정민 선수를. 예. 네, 오정민 선수의 상대는 제가 초록색 안경 좀 쓰겠습니다. 네, 오정민 선수의 상대는 용인대학교 김형진 선수입니다. 가자 김형진!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 우리 라이벌 구도 아닌가요? 라이벌 대학교들입니다. 용인대는 또 씨름이 유명하기도 한데 혹시 씨름 선수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와, 그러면은 와, 너무 재밌겠는데요? 와, 벌써부터 빅매치인데. 3경기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균관대학교 박세광 선수와 고려대학교 이건호 선수가 선수 준비. 야, 이두 싸움이네. 저렇게 미는 싸움이네. 그치 그치 그치. 와, 야, 뭐야? 방금 목봉이 나갔어요.
방금은 명확하게 조수현 선수 방향 쪽의 목봉이 밖으로 나가서 아, 완벽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역시 넥스. 이거는 우리 이현준 선수님의 승리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말리지 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진짜 바로 딱 각성된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선수 준비. 저는 하체 힘에 자신이 있습니다. 가자! 민아! 민아! 좋아! 좋아! 가자! 찍어! 찍어! 민아! 좋아! 좋아! 가자! 찍어! 찍어! 민아! 좋아! 민아! 민아! 와! 와! 저기 저 선수가 지겠다. 누가? 경이 대박. 누가 질 것 같아? 왜 왜? 체력이 너무 없어. 체력이? 체력이 너무 없어. 어 힘들어. 뭐 지쳤어, 지쳤어 럭키. 파워만 그냥 좋고. 네, 지금 한번 뭐. 와 미라! 까지 미라! 연대 보디빌더 형 힘이 꽤 세더라고요. 아 별로 쉽진 않다. 두 번은 지지 말자. 와 미라! 끝까지! 끝까지 미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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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끝까지! 끝까지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미라 미라! 미라! 와! 좋아! 가자 가자 돌려 돌려 가자 가자 돌려 돌려 예스 와 근데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여. 아 이겼네 이겼네. 아 확실히 그래도 체급 차이가 있긴 하다. 고생했어요 형. 아. 멋있었어요. 내가 나와서 좋습니다. 자, 주종목 야구와 복싱 선수의 대결입니다. 가자 건우야 가자! 건우가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믿었어요. 저랑 좀 뭔가 몸매가 비슷하신 분을 만났는데 아, 완전 솔직히 좀 이길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경량급? 선수 준비. 야 그래. 뭐야? 아 이거 방향이 똑같네 지금. 어허 같은 방향으로? 와 이거 뭐지 그림 나온다. 변수죠 변수. 그래. 저건 힘센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해 보인다 체급은. 업.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복합적으로 좀 신나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다. 왜 못 이기냐 하면 되지. 가보자 가보자. 선수 준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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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좋아 좋아 밀어! 됐다 됐다! 와! 좋아 좋아 밀어! 됐다 밀어! 좋아 좋아 밀어! 됐다 좋아 좋아 밀어! 됐다 됐어 됐어! 오! 와우! 와 화이팅!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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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멋있게 세레머니 하려다가 밧줄이 팔목에서 안 빠졌어요. 아 조심해요.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해요. 세레머니 하다가 부상 당하지 마세요. 예! 부상 당하지 마세요. 아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고 그 게임에 들어섰는데 좀 오만했나? 너무 방심했나? 선수 준비. 선수 준비. 끝까지 해! 야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저 원으로 빨리 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이랑 눈이 한번 마주쳤는데 눈빛이 오늘 죽을 각오였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금부터! 세레머니 해야죠, 세레머니! 소프라 세레머니, 세레머니! 세레머니! 귀엽다, 귀여워! 아니, 저 정도 세레머니 하러 나올 것 같은데. 목동밀기 네 번째 경기 승자는 고려대학교 이건호 선수입니다.